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잡힙니다. 인사를 새로 해볼까요? 이게 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흔다 흔다 이런 식으로 늘린다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제가 이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한 제품인데요. 웍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독특함과 가성비가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가성비 있는 독특한 제품군들, 제가 웍스를 소개를 해드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런 독특한 가성비 아이템으로는 뭐 거의 끝판왕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온 제품이거든요. 바로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웍스에서 나오는 WG4412 충전 표면 정리기입니다. 이름부터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어디에 쓰는 공구냐? 말 그대로입니다. 표면을 정리하는 공구, 바닥을 청소해주는 그런 공구예요. 우리가 타일이나 대리석, 뭐 식당 바닥이나 욕실 바닥, 외부에 물 청소를 해야 되는 바닥, 공통점이 뭐죠? 맞습니다.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왜 번거롭냐면 청소를 매일 하지 않기 때문이죠.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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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때가 끼고 찌는 데가 끼었을 때 하는 게 그런 바닥 청소기 때문에 물을 붓고 열심히 솔질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 남자분들이 이런 청소를 도맡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는 뭐다? 맞습니다. 장비빨 세워야죠. 오늘 소개를 해드릴 표면 정리기, 정말 전천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무바닥, 대리석바닥, 타일바닥, 아스콘바닥 등등 거칠고 빡세게 솔질을 해야 되는 그런 바닥은 모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주차장 바닥을 이 제품으로 청소를 해봤거든요. 와,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먼지 한번 털어내고 물 뿌리고 솔질하고 물 제거, 일이 많거든요. 근데 원스텝으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물질과 청소질을 동시에 해주거든요. 헤드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닥 쪽에는 회전하는 솔이 달려있고요, 위쪽에는 물을 분사하는 곳이 있죠. 원터치 카플로로 물호수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위쪽에서는 물이 나오고요, 아래쪽에서는 솔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메커니즘인 거예요. 실제로 청소를 해봤을 때 매우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물을 뿌려주고 있고 밑에서는 솔질을 하고 있으니까 전동으로 돌려주는 솔인데 뭐 안 될 리는 없겠죠. 앞쪽 솔의 재질은 나일론, 좀 뻑뻑한 우리 대비 있잖아요, 플라스틱 대비, 그런 정도의 재질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잘 긁어내고 청소가 잘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이 제품을 써봤을 때 만족했던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질과 솔질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내가 허리 부러지고 어깨 빠지는 일을 전동공구가 해주니까 힘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아예 안 들어요. 기계가 대신해 주는 거니까. 두 번째, 물 튀김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솔질을 하게 되면 무슨 걱정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 옷으로나 바깥쪽으로 물이 많이 튀는 거를 좀 걱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45도로 작동이 되는 제품인데 위쪽에는 위쪽 물 튀김 방지 커버가 있고 아래쪽에는 뒤쪽으로 물이 튀는 거를 방지해주는 고무 커버가 있어요. 고무 커버인 이유는 단순하죠. 내가 제품을 숙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할 때 깔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마무리 청소 시에 잔여 물기를 제거할 수 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청소 내가 새가 빠지게 다 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청소하죠? 물 나머지 다 밀어내야지. 왜냐면 물이 있는 순간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물때를 지우기 위해서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고 지나면 물때가 끼어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때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기 위해서는 잔여물을 전부 다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건식으로 활용을 하게 된다, 마무리 정리를 하게 된다, 남아있는 물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실제로 거친 바닥 쪽은 물을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물 밀때 같은 것도 밀어도 거친 곳 같은 경우에는 잘 밀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솔로 밀어주니까 남은 물까지 싹 털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디테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물호수를 정리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만들어놨다. 이 부분은 무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깨알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습식으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호수를 끼웠다. 근데 호수가 내 기계가 아닌 바닥 쪽으로 이미 흘러있다. 그러면 말려 들어갈 확률이 꽤 높거든요. 근데 기계 중앙에
손잡이 쪽에 물오수를 고정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놨어요. 물오수를 기계로 끌어서 고정을 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물오수가 덜 걸그적 안 거리진 않아요. 물오수가 있는데 어떻게 안 걸그적거릴 수가 있겠어? 걸그적거리는데 덜 걸그적거린다. 실제로 써보니 그렇게 많이 걸그적거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다른 용도의 날. 이거를 날이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제품이거든요. 중간에 뭔가 독특한 게 있는 게 보이시죠? 맞습니다. 휠 브러쉬를 달아놨어요, 날에다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날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무슨 용도로 활용을 하냐? 자, 근데 중간에 휠 브러쉬 말고도 다른 부분이 보이시죠? 맞습니다. 위쪽에 부드러운 브러쉬가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딱딱한 브러쉬거든요. 말 그대로 철로 된 휠 브러쉬니까. 이거 스텐이야? 오, 맞네. 스텐이네. 그렇구나. 이게 철로를 해놓을 일은 없겠지. 물 청소하는 기계인데. 여기 뒤에 자석 붙어 있거든요. 이 부드러운 브러쉬는 무슨 용도로 활용을 할까? 중앙에 휠 브러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휠 브러쉬는 잡초 제거용이거든요. 우리가 돌과 돌 사이에 외부에 흙바닥에다가 돌을 깔아놓게 되면 중간에 100%의 확률로 잡초가 올라옵니다. 이게 뽑기가 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 부분을 얘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돌과 돌 사이에 줄눈 부분에다가 이 휠 브러쉬를 넣고 작동을 시키면 잡초가 뽑혀 나오게 만드는. 머리 좋단 말이야. 날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죠. 대신에 파고들어야 되니까 이 측면 부분의 브러쉬들은 좀 부드러워야 되겠죠. 뻑뻑하면 쓰기 좀 번거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드러운 브러쉬를 달아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디테일, 날 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품을 측면으로 돌려놓게 되면 육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육각형인 모양인 이유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부하를 많이 받을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쪼아서 활용을 하거나 나사산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게 되면 뭉그러질 그럴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놨다. 날 교체 굉장히 단순합니다. 헤드 뒤편을 보게 되면 버튼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측면에 판을 제거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날을 빼면 됩니다. 내가 교체할 날을 끼우고 이런 식으로 맞게 끼운 다음에 이렇게 날 브러쉬를 좀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고요. 옆쪽에 판을 집어넣고 누르게 되면 고정 끝! 날 교체가 매우 편리하다.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자, 내가 웍스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손! 이 제품 베어툴로 출시를 한 제품이거든요. 금액이 10만원 초반이에요. 그래, 이게 웍스. 이게 웍스지. 웍스는 가성비 빼면 이건 웍스 관계자분께 죄송합니다. 가성비 빼면 시체. 매우 저렴한 금액으로 출시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매우 편리하게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았어요. 매우 편리하게 작업을 했는데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끝부분은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본체와 브러쉬 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청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쉽게 다가왔어요. 이 제품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추가적으로 모서리 작업을 별도로 해주어야 된다. 이런 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웍스에서 출시한 매우 독특한 표면 정리기를 소개를 해봐드렸는데요. 저는 사용성만 따졌을 때는 100점 중에 90점을 주고 싶은, 이제 그 번거로운 솔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참고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잔디밭에) 이물질 같은 거 청소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실험을 해봤는데 단점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니까 끽끽끽 서요. 제거는 돼요. 뭐 돌이나 그런 죽은 잔디 같은 게 제거는 돼서 멀끔해지는데 쓰기 어려워요.